이제 15장을 보시면 자왈 사지지시에 관저지라니 양양호 영이제라. 혹시 그 저 음악 연주회장을 혹시 가봤어요? 실황 연주회 할 때. 그럴 때 아주 작은 음악이 아니라 진짜 교향곡 이런 거를 연주할 때 가서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음악 마지막 장 쫙 끝날 때 그 여운이 내 귀에 아주 쟁쟁하게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양양호 영이제예요. 사지지시에 할 때 사지라는 사람은 사지는 이 사자가 악사야, 악사. 음악을 맡은 관리. 지는 사람, 그,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악사인 지가, 시라는 것은 처음 시자니까, 그, 노나라에 처음으로 음악을 맡았을 적에, 관저지라니, 여기 난 자는 마지막 장을 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저라는 것은 시경에 첫 번째 있는 편명이에요. 예전에는 그 음악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연주를 했다는 거지. 번역을 하면 사지가 처음으로 음악을 노나라에서 맡았을 적에 시경에 있는 관저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장 연주한 것이 양양호 영이제라. 양자는 이게 그 큰 바다 양자인데 한자식은 근데 양양 두자 하면은 바닷물이 넘실넘실 되듯이 귓가에 찰랑찰랑 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 영자는 찰 영자지 가득 찬다. 귀에 가득 채워져서 막 넘실넘실 되는 것 같더라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음악을 어찌나 잘 다스리는지 그 음악 연주곡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구나 그런 말이죠. 쉽진 않은 장이네요. 사지는 노악사니 사지라는 사람은 노나라 악사니 악사라는 것은 음악을 맡은 관리 명은 지야라. 그 사람 이름이 지였다 이거죠. 나는 악지 졸장냐라. 여기 난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 어지러울 난, 혼란할 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음악 마지막 장 그것을 난이라고 그래요. 악지 졸장냐라. 음악을 끝내는 장을 말한다 이거죠. 사기에 말하기를. 사기는 누가 지었죠? 사마천이라는 분이 정리했어요. 사기에 말하기를 관저지란으로 관저의 마지막 장으로 이위 풍시라. 풍의 시작이라고 풍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제 시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경은 총 그 305편으로 현재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큰 그 종류별로 말하면 풍, 아, 송 이렇게 나누어져요. 풍, 아, 송으로. 그 중에 풍은 이게 바람풍자인데 왜 우리 흔히 남도 민요풍 이렇게 말하죠. 무슨 풍, 무슨 풍 그러듯이 풍이라는 것은 그 지방 민요를 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경에는 풍이 총 15개 나라의 풍이 있어요. 15국풍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 주남, 소남 이렇게 있는데 주남, 소남은 발을 정자 정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남의 첫 번째 시가 관저장이에요. 관저? 그 관저 이후부터 뭐가 됐다고? 풍의 시작으로 삼는다 라고 했단 말이지.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풍은 그렇다 치고 아가 있는데 아는 작을 소자 소와 큰 대자 대아가 있어요. 근데 이 소와는 어떻게 보면 지방 관청에서 행사할 때 썼던 음악. 근데 대체로 소와는 흩어진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지럽고 전쟁을 막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 근데 대아는 좀 점잖은 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이 있는데 송은 송축한 글. 양양은 거기 양양은 미성의라. 아름답고 성대한 뜻이다. 지금 요즘 표현을 한다면 귀에 뭐랄까? 귓가에 늘 맴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공자 자위 반노이. 공자께서 여기 자자는 부터 자자야. 어디부터? 즉 위나라로부터 반은 돌아올 반자지요. 노나라로 돌아오매. 정악에 돌아와서 음악을 정 바로 잡으며 음악을 바로 잡음에 적악사지 재관지 쪽으로 적자는 그때 마침 그런 뜻이야. 그때 마침 태사 아니 음악인 사가 사지가 관직에 있을 때의 그 시초점이다. 처음이다. 모든 사람 새 관리가 등용되면은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잘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겠지. 그 모습이요. 고로 악지 미성이 여차라. 음악의 아름답고 성대함이 이와 같았다. 짧은 글인데 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고 가죠. 제발 사지지시에 관저지라니 양양호영이제람 사지는 도악사니 명은 지야라 나는 악지 졸장야라 사기의 말 관저지란으로 이비풍시람 양양은 미성의라 공자자위판노이 정악의 적사지 재관지 초고로 악지미성이 여차람.